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침선이란 어떤 걸까요? 침선이라 하는 거는 바늘과 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문화에서 바늘과 실을 가지고 할수 있는 영역의 거는 다 침선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옷을 짓는 거다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물론 그 침선의 중심에는 옷이 있어야 되겠죠. 옷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생활 문화에 다양한 곳에 바늘과 실을 가지고 제작하는 도구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공개 행사회 때도 보자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 침선에 대해서 옷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자기의 다양한 걸 제가 공개 행사에 품목을 잡고 이번에 공개 행사를 했어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포장지와는 다른 우리의 보자기. 천 조각을 잇대어 네모지게 만들어 여러 번 활용하는 지혜의 산물이죠. 전통적인 기법으로 재현된 보자기뿐 아니라 최근 활용하는 보자기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침선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옷만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를 하면 보자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생활 문화에서 싸거나 덮거나 깔거나 하는 종류예요. 근데 그걸 대별을 크게 나누면은 민보가 있고 궁중에서 사용하는 궁보로 나누어져요. 궁중 생활 문화와 연결되는 보자기부터 민간에서 사용한 홀레용, 종교 의례용, 상례용 보자기까지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방문객의 소감은 어떨까요? 제가 보지 못했던 그런 바느질 기법 같은 것들, 그냥 홈질로만 해서 마무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종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법으로 원단하고 바느질을 했고, 또 무늬가 바늘 땀수가 뭐두 땀, 세땀 이렇게 상침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침 기법을 이용한 것들도 있고, 코너마다 금전지라는 거를 붙여서 예를 갖추는 그런 보자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볼거리가 돼서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